이 과정 꼭 해줘야 됩니다. 기름 제거. 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역시 수업 영상입니다. 자, 2022년 10월 19일. 자, 수업 내용이 갈비탕입니다. 자, 갈비탕의 모든 것, 그래가지고, 갈비탕은 첫째, 1차로 잘 삶아야 된다. 둘째, 1차로 삶은 갈비탕을 무엇 넣고 또 잘 삶아야 됩니다. 세 번째, 1차로 삶은 그 갈비탕의 국물 있잖아요. 그것을 레시피대로 잘 완성을 하면은 그 갈비탕이 사장님 가게만의 갈비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갈비탕을 이렇게 드시러 가면요. 어떤 집에 가면은 갈비탕이 국물이 흐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자, 어떤 집에 가면은 자,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색깔이 까맣게 나오는 그런 갈비탕도 있죠. 자, 그런 갈비탕 요즘 시대에 손님들 안 드십니다. 자, 요즘 시대의 갈비탕은 갈비탕 국물이 그 자체 그대로 약간만 색깔이 난 그 맛 그대로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한 갈비탕을 우리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수업하고 레시피 판매하고 도입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아마 10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갈비탕을 배우러 오신 사장님께서는 서울 강동구에서 큰 고깃집을 하시는데요. 그 사장님의 가게에서 갈비탕이 뭔가 딱 2%가 부족해서 그 2%를 찾기 위해서 오신 사장님입니다. 자, 그러한 갈비탕 수업 내용이 1차 삶을 때는 무엇 넣어서 자, 3차까지 갈비탕이 잘 마무리되는지 자,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걷어내도 쉬운 거지, 또.